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텐션이 갑자기 올라온 듯한 이 착각은 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크 동입니다. 네! 주문칼날! 잠깐만. 주문칼날 살려볼까? 이거 겁나 좋던데. 이번에 버프 받았거든요? 못 참겠는데? 보다 중요한 건 나. 오, 나 이거 미친 아이디어인데, 아 미친까진 아닌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봐봐, 주문 칼날이 주문력이 퍼센트만큼 마법피를 입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배까지 더하면 어때? 그러니까 성배 만드는 거야. 이게 성배가 요즘 이번에 폭포되고 좋은 게 주문력을 35가 올려줘요. 그럼 총 105가 오르는 거거든. 그러면은 주문력 105 오르면 궁딜 오르고 이제 주문 칼날에도 그게 오르니까 겁나 딜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문 칼날 성배 비전 마법사 덱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이거 지는 거였지만 주문 칼날 덕분에 이겼다. 아. 기가 막힌 초이스. 3연승 좋아요. 자, 이거는 두 번째 성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만들어도 돼 이거.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 성배 두 개 만들어도 돼. 레벨업을 한번 해서 세인을 하나 더 넣자. 아, 안 되려나. 다테 너무 빡센데요. 어, 이거 주문칼날 평타잖아. 와, 대박. 와, 혁신가를 이긴다. 미쳤는데. 자, 일단은 한 번만 리롤 굴려볼까? 이거 사비전 안 뜬 거 너무 불편한데? 자, 사비전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블루가 맞긴 해. 블루로 궁을 많이 써야지 성배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유투각은 삼성배야. 현실에 블루를 만드냐 유투각에 삼성배를 만드냐 이거 어떡하지? 아, 아깝다. 이성작이 차이가 좀 있네. 양심이 없네요, 양심. 잘했어, 라이엇. 이거지. 라이엇이 아주 착실하게 내 방송을 보고 있구만. 난 나름 제가 착하게 살아왔다고. 와, 근데 잠깐 왜 지냐, 나? 뭐야, 왜 저? 약한데? 누가 음전자 먹을 생각을 해, 어? 통제다. 오, 나왔네? 이러면 이걸 받아야지. 육료들에다가 비전 마법사 받고요. 성배 하나 더 갑시다. 이러면은 지금 주문력 200에다가 이거 공짜로 주문력 몇이지? 105. 210 올라가죠. 일단은 8비전 징크스로 해도 되긴 하겠다. 이거는 삼성배면은 딜이 썩어 넘칠 것 같은데. 주문력 300인데? 아, 이건 딜이 모자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약하면은 말이 안 되구나 이거는. 다른 태생이 원래는 트럭을 몰아야 되는데 좀 상대가 안 좋죠. 400씩 바뀐다. 딱 400씩 바뀌네요. 빛 주문 칼날로. 어? 와, 비전 칼날 나이스. 이거지. 이거 레벨업을 그냥 하자. 학자는 알아서 나오게 하고 그냥 바짝바짝 레벨업이나 땡겨줍시다. 아, 땀이. 혁신가의 심장. 자가복구까지 먹었네, 혁신가의 심장에. 이 사람은 무조건 대깨로 치력신가 가겠다. 치력신가 이길 생각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길 수 있어. 니치베인 평타로 이겨야 돼. 니치베인 평타로. 아, 그렇지. 나이스. 어떻게 이기고 있지, 근데? 야. 이렇게 가면은 제이스도 주문력이 높아서 앞라인 잘 유지할 거야. 징크스 핵폭탄 가냐? 오, 괜찮은데? 여기다 보조딜 징크스까지 들어간다? 말다.
이게 맞나? 근데 10대를 때려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10대를 때려야 돼. 성배는 주문 칼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앞라인 징크스로 그 비전 마법사 궁디를 좀 이용하죠. 그러니까 비전 마법사 할 때 비전 마법사가 주문력을 올려주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징크스 앞배치 하면 돼요. 무지성으로 앞배치 해가지고 그냥 궁극기 날라가게 하면 돼. 날라가자. 근데 사실 안 날라가고 이기는 게 베스트긴 해. 안 날라가고 이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니까 8비전까지 가야 돼. 8비전 징크스나 먹을까? 일단은 천천히 가봅시다.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가고. 징크스 자벨은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오케이, 이거 그냥 징크스가 가서 박으면은 끝나요. 아닌가? 와, 근데 곰은 잘 녹인다. 곰은 순식간에 잘 녹인다. 징크스 날라갔고. 징크스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이겠지? 아, 근데 곰 부활하는 거 개빡세긴 하다. 야, 곰이 자꾸 부활하니까 겁나 빡세. 근데 내가 이김. 초월? 초월밖에 먹을 게 없죠? 된다면은 9렙을 가자. 9렙 가면은 말자 하나 빼고 비전 마법사 두 개 넣으면은. 아니네, 여기서도 지금 되네. 찾기만 하면은 여기서 이룰 하자. 더 빠른 에바야. 더 빨리 가져갈 필요가 없어. 겁나 이상하게 다른 태생이구나. 아, 왜 공속이 빠른가 했더니 다른 태생 피오라였구나 아까. 하지만 이거 주문 칼날로 녹이면 되죠. 아, 안 녹는데? 잠깐만, 녹질 않는데? 잠깐만, 일단 초월 터졌어. 야, 근데 징크스가 은근히 세긴 해.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내가? 야, 이거 다른 태생 연승할 때마다 나한테 연승 깨지는 거 아니냐? 어, 뭐야? 예. 1월이나 천천히. 이건 우와! 그냥 써. 그냥 총이나 쏘고 레벨업 합시다. 이러면은 레벨업을 해서 8비전을 찾자. 징크스가 약간 탱커도 겸사겸사 해주고 있긴 해. 아, 말자 아템 뭐야. 잠깐만, 말자 아템 사기쳤다. 자, 징크스 날라가고. 징크스가 APD를 은근히 세요. 그래가지고 인피복원 주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이 여기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불타서 녹아버려. 근데 졌네. 이거 이러면은 징크스 성배 받으면은 주문력 255거든요? 지금 8비전보다 주문력 높긴 해. 이거, 이건가? 이게 불타는 데미지가 더 센 것 같긴 한데? 약간 이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짜증나게 할 수 있어. 이걸로 지면은 뭔가 빡친다. 장점을 또 알았어. 아, 참고로 맞아요.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징크스 궁 이거 불타는 거 아군도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네요. 야, 잠깐만, 이거 아 8비전이 아니라 안 녹나? 할만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것도 이기네. 아, 리치베인 겁나다라. 겁나다라, 겁나다라. 나왔다! 대캡 징크스로 가져와. 가자, 가자. 자, 여기서 이제 럭스 빅토르 찾으면 되지. 빅토르. 죄송합니다. 사기 좀 쳐봤어요. 내 덱 좀 세 보이지 않아? 이거 주문력 320. 주문력 425. 불타는 데미지 2900피엔데? 궁극기가? 오케이, 한 방에 카이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더 약해졌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거 넣는 게 맞겠다. 근데 바위를 뺄까? 뭘 뺄까? 바위 빼고 뭐 넣을까? 넣을 게 없는데? 징크스 딜량은 높아요 지금. 근데 물딜이랑 마딜이랑 반반이네.
제이스가 가장 나으려나? 자, 아, 전부 다 뒷배치를 해야겠다. 나 이거 방법을 알았어. 깨달았어요 지금. 대마법사 징크스 깨달아 버렸다. 큰일났다. 자벨 빼고 싶다. 자석 제거기 좀 나와라. 야, 자석 제거기 안 나오냐? 하, 하. 고통을 은비해 보실까? 하, 하, 하. 하이사 이성 이미 나왔지? 징크스를 다시 찾아볼까? 어떡하지? 왜냐면 아까 졌을 때 약간 그게 딸리더라. 딜량이 졌을 때 직류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카이사를 한 방에 마무리를 못하더라고. 이거 유미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야, 유미가 급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뭐먹어 이러면 유미 줄걸. 내려봐. 징크스가 첫공. 아, 잠깐만, 나 징크스 이성 다시 찾아야 돼. 어떻게 그래도 할만할 것 같은데? 데켓데켓 대마법사라 주문력이 지금 500이거든? 감당 가능해? 아, 씨. 이렇게 배치하는 게 그 성배를 빅토르가 받아야 빅토르가 이제 또 딜이 달달해서. 아, 잠깐만 집행자 에바야. 나도 바이바이 한다. 너만 바이바이 있는 거 아니야? 역시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블루! 안 나와. 괜찮아, 쫄지 마. 이제 남은 건 기도. 와, 뭐야? 잠깐만. 고염 포켄치 뭐야? 이상한 거 하네. 저 사람 이상한 거 하는데요? 끝내자. 끝내자. 괜히 마음 서리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냥 가볍게 이길게. 오케이, 들어가시고. 잠깐만, 이러지 마. 다른 태생 이러지 마. 어? 브라운 왜 뒤에 있어? 이러면은, 이러면 할만한데? 야, 징크스 빨리 공 쓰게 해줘. 이겼다, 이거. 끝났다. 징크스 공 썼다. 끝났다, 이거. 내가 끝났다. 아, 근데 뭔가 2%가 모자란데? 아, 이거 왜 못 이기냐?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긴다 했죠? 가자. 이제 야, 진짜 징크스 성배 줄까? 야, 이거 징크스 성배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잘 생각해봐. 진짜 징크스 성배 줘야 돼, 이거는. 맞지? 징 성배가 맞는 것 같아. 이걸로 갈게요. 지금 주문력 올라간다. 500 궁딜 궁딜 3500 할 수 있어. 보여줘 징크스. 한 방에 죽이자. 오따가 국수에 멍청한 새끼야. 와, 진짜 눈이 없나봐. 잘 가라. 아직 날 이기기에는 부족해. 뭐해?